엊그제도 석관 부처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하, 힘들어서 모셔갔다는 거야. 힘들어서. 나는 천도를 못하는데 자꾸 나한테 대고 빌면서 천도를 해달라고 졸라서 하는데 모셔갔다는 거지.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제도 지내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됐어요. 오늘 내가 소중한 법문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네. 종교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절에 다니고 절에 가서 공도 드리고 열심히 절에 다닌 분들도 많고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이 들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절에 가서 공을 드리고 그러죠. 네. 세상에 종교라는 건 태초에 있었던 건 아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종교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뜻이요. 그러면 종교가 인간을 지배할 수가 있는가? 종교는 인간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하는 일도 좀 잘 안 되고 답답하니까 절에 가서 비일고 교회 가서 비일고 주방에다 물 떠놓고 비일고 모두 비는 걸 좋아하죠? 네. 비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드니까 빈다 그 얘기요. 마음이라도 좀 유연히 될까 하고 비는 거지. 빌어서 뭐가 되었어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제도라고 온 건 아니오. 자기가 수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뜻으로 수행을 했던 거지. 자기가 불법을 만들고 불교를 만들고 그러려고 온 건 아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요. 예수도 기독교를 만들고 천주교를 만들려고 예수가 온 건 아니다 그 얘기요.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며칠 년 전이니까 문명시대지. 문명시대에 인간이 살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세상에 와서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거 본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종교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알았어요? 네. 성경 믿다가 폐가 망치는 거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니 내가 절을 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상담을 받아보면 종교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크게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첫째,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네. 그렇죠?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갔더라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에는 깨우침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종교 믿어가지고 잘 산다. 내가 평생을 종교 믿고 내가 잘 살 수가 있다. 또, 죽어서도 내가 좋은 데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믿는 거지. 요즘 종교를 보면은 형편없어요. 여러분도 잘 봐요. 나한테 없는 하나가 왔잖아. 그 왜 왔겠어요? 지구상에 쓸데없는 종교가 많이 번성해가지고 요즘 절에나 교회 가면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얘기요. 쓸데없는 짓. 여기 보면은 여기도 교회 큰 거 있는데 유령교회가 됐어요. 유령교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뭐 잘 살고 부자 될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절에 가서 날마다 무림이 달아지도록 절하려고 빌어봐요. 되는 일 없어요.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인생을 깨우쳐야 내가 철수할 수가 있고 하는 거지. 빈다고 될 것 같으면은, 아이, 못 살 셈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다 잘 살 수가 있지.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봐요. 이 집값이 하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돈이 없고 남의 집에 세 산 사람은 그 집을 어떻게 사? 못 사지. 사겠어요?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요. 네. 그럼 못 사지. 그러면 석가모니가 누구냐 그 얘기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지혜가 있고 깨우치고 훌륭하면은 아 집값을 한번 잡아봐야지. 네. 사람 없이 보고 나는 인간이 쓸데없는 행위를 하고 필요치 않은 인간의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고 작년에 왔죠? 네. 우리 신도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몇 년 전부터 네. 말을 했어요. 앞으로 네. 무서운 병이 올 것이다. 네. 인간을 수없이 데려갈 것이다. 병이 와서. 내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내가 했다고. 네. 근데 오게 돼 있다고 얘기요. 그 왜 그러느냐? 세상에 미륵부처가 왔다. 그런데 대구 주지 그 하고 있어. 네. 들어봤죠? 네. 그건 사람 얼굴도 아니요. 원숭이 얼굴이지. 그 사람이 용암 미륵 부처님은 가짜래. 아니 부처님 먹고 가짜라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지. 무사 문 닫아야 돼요. 네. 왜 닫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미울 필요는 없는데, 한참 됐어요. 하도 세상이 어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관세모살이 한나라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자,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한테 매일 뭘 부탁하고 빌어 쌓느니, 모사 같다는 거요. 힘이 들어서. 예? 아, 생각해봐요. 날마다 거다 대고 빌어 쌓고, 관세모살한테 뭐 자기가 뭘 맡겨놓기로 했어. 자기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시세일 일이 있어. 맞습니다. 근데 관세모살한테 날마다 매달리고 그냥 거다 대고 그냥 빌어 쌓고 오니까 나보고 우리가 모사 같다고. 또, 사바세계 몇천 년 동안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며칠 전 만에 사바세계 밀어부처가 왔는데, 밀어부처를 빨리 가거라. 빨리 죽어서 가면 우리가 편안히 살 수가 있다. 아, 중생이 부처를 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귀엽게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자식이 부모 보고 빨리 죽어서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 그런 자식을? 응?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내가 이제 생각을 했다고 얘기야. 응? 네.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날 보고 관세모살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중생이잖아, 중생들. 네. 쓸데없는 중생이 밥을 먹고 살고 있는 중생이고, 나는 부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관세모살이나 석가모니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 대화를. 아무 때나. 그래서 날 보고 관세모살이 뭐라고 그런 거니?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썼는데, 어, 그런 쓸데없는 중생이 밀어부처를 가져라 그러고 거기 흐려뜨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한다고 얘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관세모살이 뭐라고 하더냐,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요. 내가 너무 힘들다. 도덕도 없는 중생들이 불법 핀다고 관세모살 불상 만들어 놓고 날마다 갖다 대고 빌어 쌓고 매일 자기한테 대고 뭘 부탁하는데 내가 힘이 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날 보고 윤회의 길로 천도를 해주시오, 이러더라고 말이야. 나는 누구든지 다 천도할 수가 있어요. 네. 알아요? 네. 아, 여러분도 봤잖아요. 네. 사람이 인간은 다 똑같은 것이라니까. 부처님도 육신은 중생이요. 네. 그러니까 늙으면 죽는 거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부처라는 건 깨우침이 부처인 거지. 육신은 이게 부처가 아니라요, 이거. 이거 중생이라. 네. 그런데 부처도 늙으면 죽는데, 안 죽는 셈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 거지.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모살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모살 뭐 지장보살 이런 분들도 천도하는 것은 쉬우지 못해요. 내가 천도하는 건, 내가 관세모살을 천도해 버리면은 문을 닫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관계가 판신보살 천도에 보면은 감사 가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나한테 사과 안 하면은 내가 한 날 날 받아서 천도 해보려고 그래. 관세보살.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천신만신 거짓말 하지. 거짓말.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그 사람, 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말만 하면 관세보살. 말만 하면 관세보살. 이러더만. 똑같아요. 예수교 교회 가보소. 목사가 말만 하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이 뭔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하, 이런.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찬양한다 소리야. 알아들었어요? 아멘! 그러면은,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관세보살 하면, 관세보살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지.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멍청해가지고. 나를 잘 못 건들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처럼 십자가를 치려고 나섰는데, 저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 법문에 그랬어요. 내가 기존 불법을 못쓰게 내가 망가뜨리고 와해시키는 게 아니라 더 좋게 승화시켜서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깨우친 불법을 내가 가지고서 뭐 할 거예요? 이미 세상에 와서 불법을 피려고 미르포츠가 사바세에 왔으면은 이걸 세상에 다 알리고 기존 절에 있는 스님들이나 수행자들한테 내가 전술을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전술을. 그러니까 뭐, 조계종이나 뭐, 태고종. 요새 종단들 많지요? 다 내가 전술을 해주려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되는데 생사를 씹어 먹고 앉아있어요. 불안하지? 나한테 없는 미르부처가 사바세계 와가지고, 석가미 부처 불법은 못 쓸 것이다. 부처가 죽으면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은 거지. 그 왜 그래요? 부처도 육신은 중생이라니까. 그리고 때문에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도 죽은 감자거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 말귀를 보더라도 그 멍청해가지고 태국 다니는 그 불자들 보면은 이 본문을 들으면은 개가 전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댕길 필요가 없다. 그 못 들어가요 그거를.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중생들인데 중생이란 게 뭐요? 살다가 사라지면은 쓰레기가 된 거야, 쓰레기. 없어진 것이란 얘기야. 예? 네. 다 그 사람들은 숨만 끊어지면 다 사라져버려. 사바세계 귀신으로 다니는 죽어서 귀신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알았어요? 귀신이라도 죽지 않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런 심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혼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엊그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하, 힘들어서 못 살았다네. 힘들어서. 나는 천도를 못하는데 자꾸 나한테
밤새 대고 빌면서 천도를 해달라고 졸라 쌌는데 못 사갔다는 거지. 이건 깨고친 부처가 되면은 천왕태 열리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알아요? 아니, 사주지 부모님이 도력이 있으면은 내가 미친 사람, 귀신 씌워서 미친 사람을 보내볼까? 귀신을 한번 뛰는가? 내가 한번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미친 사람을 내가 보내니까 네가 도력이 있으면은 한번 뛰어봐라. 내가 이러려고 그래요. 어때요? 네. 아 천안 왜 부처님을 왜 이제 못 오래? 이런 내가 사람 보내려고 그래. 미친 사람들, 귀신 신 사람들. 네. 그거 한번 내가 보내보려고 그래. 거기 한번 뛰느라 뭐 어떻게 나는가, 지가. 세상은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인간이 입이 찢어져서야 말을 함부로 하는 건데, 입은 밥을 먹고 좋은 말 하라고 입이 있는 거지. 그렇게 남한테 헐뜯고 행동을 하면은, 그건 사람 측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아, 힘들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놓으니까 자식이 부모 보고 빨리 죽으라는 애 똑같은 사람 아니야? 네. 그 사람들과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소. 무슨 인도말, 네팔말에 신발신발로 앉아있지. 그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석가모니가 뭐 도력이 있나? 석가모니에 도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는가 그러지? 기존 불교의 불법 경전이나 쓰는 것은 석가모니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중국의 중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네. 알고나 댕겨요. 내가 어쩌려는 건 뭔 생각을 했느냐. 내가 대장사 주지 그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보려고 내가 화두를 하나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네? 네 좋습니다. 좋지? 네. 그럼 화두가 무엇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에 별을 보고 깨우쳤다 그래요. 에?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보면은 12연기라고 그래요. 12연기. 에? 네. 그 12연기 속에는 업식이 들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윤회가 된다 그래요. 윤회. 윤회가 뭐요? 죽은 사람을 현도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네. 에? 네. 그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말이오. 그러니까 진짜 새벽에 별이 무엇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는 말은 말도 안 소리고 그런 건 12연기 그런 건 불법도 아니야. 그런 것은 12연기 무슨 불법이야. 그게 그걸 믿고 댕기는 댕 사람들은 아, 제정신이 아니지. 잘 들어요. 네. 새벽에 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별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밤이 필요죠? 네. 내가 대구 사 스님한테 내가 화두를 하나 주려고. 네. 새벽에 별을 보고 깨우쳤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신 그런 이제 그 화두가 있는데 새벽에
별이 있는데 별은 무엇이고 밤은 뭐야? 여러분들 밤이 돼야 별을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새벽에 별을 보려면 왜 밤이 필요하느냐? 이걸 내가 화두를 주려고 그래요. 네. 응? 네. 새벽에 별을 보는데, 아니 새벽이고 뭐 초저녁이고 상관없어요. 밤에 별을 보는데 왜 밤이 필요하는가? 이걸 대구주님이 이 불법을 깨우치면 내가 이 화두를 자기가 100% 풀 수만 있다면은 나는 미륵부처라는 이 상호를 나는 내려놔 버린다. 에? 네. 내가 주님을 이걸 풀었다면은 우리를 내가 미륵부처를 내가 모신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네. 에? 네. 아, 좋아, 안 좋아? 어, 대답을 안 해요? 허이, 웃음이 나와? 아니, 지가 그렇게 아는 소리를 하면은 새벽에 별을 보려면 밤이 필요하지요? 네. 이것이 깨워치목으로 하면 풀이를 해봐라. 네가 이걸 잘 풀면은 내가 나는 자 영화사 문을 닫아버리는 자 안 해.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못 풀면은 영화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제 대구 저 있지? 네. 이건 문을 닫아야 돼요. 이제. 못 풀면은 내가 안에 가만 안 놔두지. 문을 내려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내 거짓말 아니라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문을 내려야 돼. 푹, 배가 풀어, 풀었다면은 나는 안양 영화사를 문을 닫아버려, 이제 앞으로. 전 안 해요. 내가 한번 시험을 한번 봐야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 예? 네.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 네. 그 사람이 풀 수 있겠어, 못 풀겠어? 또 하나, 지구상에 모든 인간이 한 8, 90억 되지. 지구상에 모든 인간이 동시에 내가 내준 화두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 상금을 내린다. 큰 상금을. 진짜로. 대번 데려다가 내가 미리 붙여 내가 모셔 풀 수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네?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비싼 밥 먹고 거짓말하면서 불법을 피면은 사기꾼이요. 사기꾼. 네? 절에서 천사 가봐요. 날마다 천주제 지내겠지? 안 지내겠어요? 도덕질인가 현명해야 돼. 천도는 무슨 천도? 전부 다 거짓말이지? 무슨 천도를 시켜? 맞습니다. 아유, 지난번에도 대구 사람들 와서 여기 와서 천주제 신형 갔잖아요. 갔는데 네. 그러더라고. 가서 천주제 신형 보니까 천도도 안 되고 집안에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10만 든다 살기가 어렵고. 귀신 쓴 사람 거기 가서 천두지 지내보니까 귀신은 더 쉬어가지고 못 살았다니 힘들어서. 종교가 없어져야 돼요. 잘 모르는 게 그렇죠. 괜히 종교 믿다가 지구세계 폐가 망치는 거야. 어제 보고서를 와서 그러대. 절에 가서 조상 천도 지낸다고 돈 갖다 준 것이 뭐 8억 5천 같을 때 8억 5천만 원은. 여러분들 생각해요. 아니, 부처도 없는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깎아서
뺑겨치게 가지고 모셔놓고 거터대고 빌면은 철도가 된다. 참, 개가 웃을 일이오. 여러분 생각해봐. 개가 웃을 일이지. 여러분들, 빨래 빨아가지고, 에? 네? 날마다 피가 와봐요. 어떻게 생겼어? 곰팡이 나서 썩지? 안 썩어, 썩어?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지? 햇빛이 뭐요? 태양의 빛이다. 태양의 빛을 받으면은, 빨래가 잘 마르지? 네. 세상에 이치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 네.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네. 콩을 심어야 콩이 싹이 나는 거지. 아, 심지 않은 콩이 어떻게 싹이 나느냐. 그렇죠? 아무 때나 심으면 싹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은 심어도 이제 싹이 안 나는 거요. 요게 세상 이치 아니야?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는 내가 좋은 내가 깨우침을 내가 이뤄주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또, 오늘 공들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 자제분. 네. 그 공을 왜 드리느냐? 공들은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공은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보살님의 아들을 나쁜 놈을 소멸시켜주는 걸 공이라 우리가 공들인 거예요. 알아요? 아니 과일 사다가 놓고 빌고 떡에다 놓고 빌면 뭐해요? 예? 거기서 뭐 빛이 나와? 참네. 대구 광명에 있는 불자들 보면은 에이구 뭐 그게 그런 데를 다녀? 아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치적으로. 절에 가서 공을 뭐로 드려? 아,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해나 뭐 좀 잘 될까 하고. 그렇지? 네. 내가 좀 소원 좀 밀어볼까? 이러고 드리는 거 아니야. 네. 공은? 그건 공이 아니요. 오늘 이 보살님 아들, 자제분 오늘 공들 있잖아요. 네. 그 공은 어떻게 드렸느냐?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자제분의 나쁜 업을 광명의 빛으로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예? 네. 아, 생각해봐요. 그러면 염불이 가지고 그 업이 소멸되고 있어? 염불을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얘라, 이 염불이야. 그래, 이거 멍청한 놈들아. 염불이 무슨 뜻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나 부르지 마라. 나는 도력이 없으니, 나 불사치 마라. 그래,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죽은 감나무는 감이 열지 않는 것이다. 네. 왜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광명의 빛이 있었다. 네. 이끼는 뭐가 있어? 원래 없었어요. 그분은. 왜 그러냐? 깨우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래 빛이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처가 되려면은 스님들은 잘 모르더만 내가 몰라보니까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우리 절에 오신 여러분들 봤잖아요. 스님들 자주 오더라고. 내 유튜브를 보고 참 와서 나한테 와서 머리를 받고 삼배를 보고 머리를 땅에다 받고 나한테 뭐라고 한 거니 참여한다고 하더라고. 참여합니다. 왜 참여를 하냐고 그래. 하냐 모르니까. 미련한 중생이 미처 밀어붙여있는 못 알아보고 이제서야 알아보고 찾아온 중생이
죄송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참여한다 머리를 박아놓고 일어나도 안 틀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스님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너는 그래도 옳은 수행을 했다. 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너는 참 좋은 너는 스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랬네. 네. 선생님, 부처님, 지금, 미륵 부처님께 큰 사찰에서, 아주 유명한 큰 사찰에 계신 스님이 지금 명부전에서 49절을 한다고 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다고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요? 나는, 난 욕심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많이 봐서 알잖아. 난 욕심 없어요.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운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듣고, 자, 마음을 내가 내는 거지, 진짜로. 응?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 낮에 내가 절에서 내가 정신 안 그렇지만은 그거, 요만큼 한 덩어리 먹고 나는 가버려. 여러분들 애로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가 사는데 애로가 있느냐. 내가 늘 이거 살피는 거지.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 한 번 왔다가 안 오고 집에 가 있어도 내가 그분을 생전 내가 잊어버리든 아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도. 네. 생각해 봐요. 아니 그렇게 마음이 혹하고 부처라는 사람을 가짜라고 그러고 뭐 어디서 뭐 고물상에서 뭐 미륵 방가상 하나 뭐 주소다가 놓고 그거 뭐 갖다 놓고는 보여준다고든만 그 사람 보니까 아니 미륵 방가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 십자가를 쓰려면 똑바로 지어야지. 그런 엉성한 십자가 져가지고, 대구 사람들 여기 와서 말한 데 보면은, 대민 불자들 여기 와서 말한 데 보면은, 절도 아니고 무슨, 참, 절도 아니라고 그래요. 날 보고 와서 그래. 응? 절도 아니라고. 무슨 놈의 인도말 써가면서 그 실점소리 주문이나 외우라고 쌓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 절도 아니라고, 그건. 죽은 아니라고 그래. 날 보고 와서. 이해가 가죠? 네. 부처는 육신은 부처가 아니에요. 육신은. 네. 알았어요? 네. 부처도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죽고 있어야지. 부처면은. 몇백 년, 몇천 년 살고 있어야 되잖아. 네, 그렇지 않는 거요. 부처도 세월이 가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속에 공회사상이 들어있다 그 얘기야. 네. 내가 스님들이 나한테 귀의를 하고 미륵 부처를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불법을 배우겠습니다. 세상에 소중한 깨우지 불불 전수해 주십시오.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바로. 그 내가 가지고 있다 죽으면 뭐예요? 다 일러주고 와야지. 내가 이 깨우지 불불 내놓으면은 기가 막혀요. 내가 말하는 게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우리 스님이 그러네. 지금 저 문자가 왔는데 어느 대형 큰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49제를 지내는데 안양수리산 영화사 미륵부처님께서 천도가 잘 되게 마음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은 내가 그런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그냥 밝았어요? 생각해봐요. 그런 스님한테는 내가
뭐든지 다 내가 내주고 싶지. 진짜요. 다 내주고 싶지. 뭐든지. 그 전에 큰 대형사 치는 그 큰 주지 스님이 지금 천도제를 하고 있는 중이래. 지금 현재.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에? 네? 내가 천도를 내가 해드려버렸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에? 네.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합장하고 있어요. 그분이? 네. 됐어요. 천도는 금방 하는 거요. 응? 왜냐? 이 천도라는 건요. 금방 하는 거예요. 영가가 있잖아요. 영가란 것은 죽은 사람 귀신을 영가라고 그러지. 그 영가가 생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육신의 형상을 갖고 다녀요. 영가가. 그 영가가 생전의 그 모습을 소멸을 안 시키면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뱀이 허물 벗는 거 봤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상을 소멸을 시켜야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시키면은 천도가 안 되는 것이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그 소멸을 시키려면은 염불에서 태웠어요. 생각해봐요.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사 오면은 이 성전에 광명의 빛이 있지. 네.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빛을. 네. 그 광명의 빛을 받아야 영가가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절에 있는 모든 사찰이나 모든 이런 종교단체에서 모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천도가 안 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천도는. 제가 체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 여러분들 저 유튜브 봤죠? 절에서 몸이 아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천도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몸이 아파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 절에 주지나 그 스님들이나 그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제자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죽을 병이 들었으면은 치료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런데 날마다 구박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여러분 댕겨야 되겠어요? 아니, 무슨 놈의 절이 자기 제자를 날마다 구박을 하고 나가라고 내쫓고 그러는 절이 어딨어? 생각해봐요. 짐승도 자기 새끼가 있으면은요, 목숨 걸고 지켜요. 여러분, 동물세계 봤죠? 짐승도 그러는데, 스님이라는 건, 뭐가 스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속가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부처님 전에 가서 은사 스님을 한테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출가하면요,
은사가 스승이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사 스님은 자기 제자를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돌보면서 불법을 가르치는 게 은사야. 그런데 아프면은 내쫓고 멀쩡하고 일도 잘하고 힘이 좋을 때는 일이나 부리먹고 그냥 일이나 시키고 아 그런 줄 되는 사람들도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니요? 네. 네? 네. 아니 자기 제자한테도 거짓말해가지고 천도제 지내라 오늘 지내고 안 되면은 또 내일 지내라. 아니 천도제를 지내는데 왜 자꾸 꿈에 조상이 나타나? 날마다 조상이 나타났다면은 몸을 사죽을 못 쓴다는 거예요. 막 불의를 트니까. 그러면 그 조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지옥에서 얼마나 귀신이 힘이 들었냐 그 얘기요. 힘이 되니까 자기 자손한테 이렇게 들러붙어서 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사람이 살아서 큰 소리 치지요. 대구 주지천 스님처럼 지금 살아있으니까 미륵부처를 함부로 하고 가짜라고 이런 함부로 말을 하죠.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 죽으면은 귀신도 안 돼요. 소멸되어 버리지. 우리 스님 출가하는 스승 은사스님이 죽었는데 나는 천안통이 열렸기 때문에 귀신을 잘 봐요. 진짜 딱 보면 알아버려. 1, 2초만 알아버려 내가 보는데 딱 보니까 옥동만 소멸되어 버리고 아 귀신이 안 보이면 소멸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머리 깎고 승동리가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좋아 보이죠? 그 좋아 볼 필요 없어. 목사가 뭔지 알아요? 목사가 교회 가면 목사 있죠? 절에 가면 주지가 있고 절에 가면 목사가 있고 목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종이야. 하나님의 종. 종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럼 뭐이냐? 종. 종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알았어요? 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이나 하고 밥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목사는. 아, 그 나와 있는 말이 내가 지어내서 그런 말이 아니다. 성경책에. 그러면 스님은 뭐야? 주지는? 주지는 뭐냐고? 아 부처님이 종이지 뭐야? 그래 안 그래요? 아 뭘 알고 댕겨야지 절의를. 절의 주지나 스님들은 부처님이 종이라니까. 종은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교회 가봐요. 목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오. 종이지. 종은 제사장이야. 중은 예수의, 중은 부처님의 종이라. 중이 죽어서 뭐 선보일 것 같아요? 지나가는 개가 웃어.
이치 맞지 않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야. 무식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지. 밀어붙이가 사바시게 왔다니까 이리도 흥 저리도 흥 그냥 어떻게 저몰락 저몰락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꿈을 깨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와 가서 그런 허접한 그런 중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도전을 해. 중은 부처님의 종이라니까. 중은 죽으면 사라지는 거야. 무슨 중이 죽어서 성불을 해. 왜 그런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유를 댈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기록이 나도 못해. 내용을 들다 보면은. 알았어요? 네. 기독교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목사는 살아서 천국을 잃었다 그래. 살아서. 네. 왜 그러냐? 전부 다 성도들이 갖다 준 거 맛있게 먹고, 마누라도 거느리고, 자식도 낳고, 인생을 영화롭게 편안히 먹고 살았죠? 네. 아니, 목사가 뭐 취직해서 뭐 돈 벌어 댕이나? 갖다 준 것을 편안히 먹고 살았다 해서, 너는 살아서 천국을 잃었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지옥이다 그랬지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기독교합시 불교나, 그러면, 살아서 천국을 잃었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왜냐? 전부 다 갖다 준 거 공짜로 먹고 살았으면 살아서 천국을 잃은 거 아니야?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걸. 죽어서 하는 천국은 없는 거야. 알았어요? 네. 천국이 없는 거요. 그러면, 목사가 살아서 천국을 잃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철이는 철은 무엇이냐? 저래도 마찬가지, 아, 중들이 나가서 뭐 취직해서 뭐 돈을 벌어오기를 해. 어디 와서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오기를 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시가에 돈 벌어가지고 갖다 준 돈 시주원이가 그거 먹고 살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응? 네. 나는 그래도 착착 차이놨어. 시주원은 쌀. 다 갖다 어머 삼 다 주려고. 마찬가지요, 손님들도. 살아서 극락을 이룬 거 아니야. 네. 스님들도. 네. 천국의 모든 불자들, 최대의 불자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명심을 해야 돼. 저리 주인들이 땅 사고 투기하고 이런 종도 꽉 찼어, 지금. 네. 절 팔아먹고. 네. 아니, 절을 팔아먹는 것은 뭘 팔아먹어? 부처님을 팔아먹는 거지. 네. 네. 도둑놈 살금들 아니야? 왜 부처를 팔아먹어? 팔아먹기는.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이번 주 예수도.